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를 새로운 형식으로 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9월이면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정말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그런 뜨거운 또 우리 체육관의 전경이 있었는데, 오늘은 국제 포럼과 같이 진행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반갑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정경 회장님 그동안 장애인 부모회를 이끌어 오시냐고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오늘의 포럼, 오늘의 이 장애인 부모대회의 주제를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도 조금 발전은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그것이 점점 진화되어서 이제 고령장애인 정책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관심까지 가질 정도로 이르렀다면 그나마 변화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경 회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장애인 부모는 강합니다. 장애인 부모는 더 강합니다, 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부모, 가족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활동해 오셨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들이 더 이 사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을 겁니다. 저는 크고 작은 입법적 노력 또 어떤 예산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고령장애인 정책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장애인 중에서 고령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 연령, 그러니까 이 생존연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고령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나온 포럼에서 나온 정책적인 제안들, 또 그를 통한 예산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꼭 당에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에서는 김승희 의원님 여기 와 계신데 이번에 장애인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늘 자유한국당 그러면 뭐 따뜻함이 부족한 당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었었던 정당입니다. 제가 2004년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했던 제일 먼저 한 일이 국회의 장애인 특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장애인 특위가 2년 활동하면서, 장애인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교육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모든 상임위에서 장애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예산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때마침 원내대표입니다. 그래도 원내대표가 야당이지만 힘이 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때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제대로 전달해 주시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